오늘의 영상은 세대기 정화면을 담은 그런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투건좌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파충류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. 하기 전에 고택으로 받은 새제액이 도마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도마뱀의 이름은 바로 레오파드 게코라는 친구입니다. 먼저 레오파드 게코는 표범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마뱀입니다. 또한 순하고 귀여운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주변 동물샵에서 쉽게 입양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매우 많은 모프를 가지고 있는데요. 모프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. 주식은 밀원과 귀뚜라미를 먹고요. 사육할 때 은신처는 필수입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요. 이제는 제가 입양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개체는 스트라이프라는 모프를 가진 친구인데요. 등에 이렇게 두 개의 줄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크기는 아성체 정도의 크기네요. 왠지 알비노 계열이 섞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개체는 모프를 모르는 아이입니다. 혹시나 이 모프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친구는 밝은 색상이 특징인데요. 등에 희미하게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. 여기 등 쪽에 보시면 희미하게 두 개의 선이 나 있습니다. 크기는 정개체와 같이 아성체 정도의 크기고요. 매우 이쁜 아이입니다. 첫 번째 파충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제가 앞으로는 이 친구들의 피딩 영상 그리고 뭐 성장 얘기 그런 걸 또 많이 올릴 계획이고요. 파충류 쪽만 아니더라도 제가 양서류, 각각류, 절지류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